어제 회의 총목회에서 네. 자기들이 이제 전대는 50% 이제 맞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제가 그 뭐 다 아는 분들인데 자꾸 그렇게 그 룰 갖고 그렇게 뭐 그라고 하는 게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예전에 전당대회 할 때 그 당원 70%에 역선택 방지 조항 달고 30% 여론조사 섞어가지고 제가 됐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룰 갖고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당원 100%일 때는 용기가 안 나다가 당원 70%니까 50%니까 대표하고 싶은 사람이 나선다면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꾸 모여가지고 그런 건 논의할 게 아니라 용기를 내십시오. 네. 총목회에서 자기들이 이제 전대는 50% 이제 맞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 황우협 대의원한테 거의 하겠다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한쪽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 제가 그 뭐 다 아는 분들인데 자꾸 그렇게 그 룰 갖고 그렇게 뭐 그라고 하는 게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용기 있는 주자가 나서가지고 박력 있게 나서면은 당원 100%라도 당선될 수 있는 겁니다. 저 예전에 전당대회 할 때 그 당원 70%에 역선택 방지 조항 달고 30% 여론조사 섞어가지고 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룰 갖고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는 지금 당연히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 대중의 생각은 누구든지 그런 박력 있는 움직임을 보이면은 주목할 의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늦어지고 그리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여기서 뭐 아니 당원 100%일 때는 용기가 안 나다가 당원 70%니까 50%니까 대표하고 싶은 사람이 나선다면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모여가지고 그런 거 논의할 게 아니라 용기를 내십시오.